서영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산에서 먹고 자며 자급자족 생활 중이라는데요. 아이고, 얘 나왔네. 잔대, 잔대. 어? 잔대요? 그 인삼효능과 비슷하다는 그 잔대. 어머, 맞네요. 자, 이번엔 뭘까요? 아이고, 이건 나왔네. 이건 도라지. 아, 이거 겨울 감기 좋다는 도라지까지. 땅 위로 솟은 마른 씨앗만 봐도 땅 속에 뭐가 묻혔는지 안답니다. 그렇게 약초 캐기 한 시간째 슬슬 지치는데. 가방이 언제쯤 내려가세요? 아, 오늘 이제 이만하고 얼른 내려갑시다. 예? 아니,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자, 근데 잠깐만, 여긴 아까 본 그 집이잖아요. 아, 이 집 주인이었네요. 이제 이게 손수 지었지. 손수.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손수 다 지은 집이야, 이게. 자, 8년차 자연인의 보금자리 다시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지붕부터 바닥까지 모두 승범씨의 손을 저기 거쳤대요. 우상각을 지어놓은 거야, 우상.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비가 와. 피할 장소가 없어. 그게 이제 지붕만 씌워놓은 거야. 저울도 이제 추워. 아, 그럼 온돌 방안 돼, 여차. 예, 그렇게 필요한 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 지금의 집이 만들어졌답니다. 나무도 직접 켜서 몇백 년 된 소나무. 이래 해가지고. 꾸눅하지. 등한무 찢으면 막 훅 꾸눅고 나서. 아, 여기가 알무기요? 네. 오.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이 물을 깔아놨으면은. 네. 그 환장한다고. 한숨 잔다고요? 환장해. 환장. 아, 환장한다고요? 네. 한숨 자고 싶었어. 너,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따뜻한데? 그니까요. 그 사이 승범 씨는 이렇게 열심히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잠시 좀 불멍하고요. 아니, 근데요. 어떻게 산 속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꿈을 가졌었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지고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 야, 그 어릴 때 꿈을 이룬 셈입니다. 근데 집을 둘러보니 이상하게 약초통이 유독 많아요. 약초꾼 아니라고 하시더니 뭐예요, 이게 다? 그전에는 집사람 아빠할 때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를 위한 거였거든요. 집사람이 한번 저기 그 갑상선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여보 좀 나 휴식 거기에다 나 좀 쉬게 좀 해줘. 14년 전 부부에게 찾아온 큰 고비.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초 공부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한 선물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바로 비밀의 정원입니다. 아내의 오랜 꿈이었던 산속 휴식처를 만들어준 거죠. 이게 집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건 이제 집사람 아이디어야, 이건 집사람. 아, 보니까 미니 폭포와 연못,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소나무 조경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티가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부의 지상 낙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승범 씨의 사랑,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호두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마른 우슬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이걸 전부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요. 사실 아내 경숙 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자 할 때는 저는 반대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수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왔죠. 애기 아빠가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진짜 좀 어떠셨어요, 옆에서? 뿌듯하죠. 결혼 잘했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